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엄청난 리플럼퍼를 써봤어요. 솔직히 제가 플럼퍼 중독자라서 이제 웬만한 플럼퍼들은 다 써봤다고 생각했고, 플럼퍼가 만들어주는 입술 볼륨에 좀 한계가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쓰자마자, 아니, 내 입술이 이렇게까지 된다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제 입술 뭔가 평소보다 유독 통통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플럼퍼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 가져왔고, 그럼 영상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코스누리 워터풀 리플럼퍼이고,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이 있어요. 투명한 거두 개랑 컬러가 있는 거두 개인데, 두 가지 버전의 강도로 원하는 입술 볼륨감을 선택할 수 있고, 베이직 타입은 투명한 클리어 한 컬러이고, 스트롱 타입은 투명한 클리어랑 2호 러버블 핑크, 3호 퓨리티 코랄까지 세 컬러입니다. 이런 납작한 실리콘 타입 어플리케이터가 내장되어 있고, 사용 후에 어플리케이터를 물티슈로 닦아서 보관을 하면 돼서 좀 위생적으로 편해요. 발색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컬러 있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요. 투명한 핑크빛의 2호 러버블 핑크랑 맑은 오렌지빛 3호 퓨리티 코랄 모두 컬러가 좀 부드럽고 투명하게 발색되는 타입이에요. 틴트는 아니기 때문에 착색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베이스 컬러 따로 깔고 플럼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컬러들도 입술에 바르면 입술이 약간 붉어진 것처럼 연출이 되는데요. 이게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플럼핑 효과를 만들어주는 제품이라 입술도 좀 같이 붉어지는 것 같아요. 끈적이는 제형은 아니고 코스누리만의 탱글촉촉 버블광으로 입술 자체가 되게 묽게 있고 촉촉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걸 바르고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입술이 진짜 엄청나게 도톰해지는 거예요. 제가 사용해본 다른 플럼퍼들은 보통 입술을 가로로만 펴주거나 아니면 세로로만 통통하게 만들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코스누리 플럼퍼는 입술이 진짜 사방으로 탱탱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 탱탱해지는 느낌이 생각보다 꽤 오래 가더라고요. 또 베이직이랑 스트롱 볼륨감이 확실히 다른데, 베이직은 원래 내 입술 모양 그대로 주름을 펴면서 자연스럽게 통통해지는 느낌이고, 스트롱은 숨어있는 잔주름까지 쫙 펴주면서 입술 사이즈 자체가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플럼핑이 약간 인스타에 나오는 그런 입술들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쿨플럼퍼, 핫플럼퍼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코스누리 플럼퍼는 이한 가지 제품에 두 가지 자극이 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해봤을 때 핫플럼퍼들이 뭔가 플럼핑 효과는 더 좋지만 뜨겁기만 해서 그게 자극이 되게 아프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따뜻한데 시원함도 동시에 느껴지고 하니까 발랐을 때 와, 못 참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따지자면 첫 자극은 마라샹궈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느낌이었고, 은은하게 남는 화함은 안 매운 청양고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혀에 닿으면 약간 알싸한 맛이 나요. 그리고 제형이 묽은 편이라서 이렇게 바르고 바로 막 말을 하다 보면 안쪽으로 좀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입술 안쪽까지 바르지 말고 얇게 한 겹만 바르는 게 좋고, 발라둔 상태에서는 플럼핑 지속력도 되게 좋고, 이 시원한 화함도 저한테는 좀 오래 유지가 됐었는데, 이렇게 자극이 있는 상태에서도 얘를 그냥 닦아내면 자극이 싹 사라지고 플럼핑 효과도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솔직히 얘가 자극이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극에 민감하거나 입술에 상처가 자주 나는 분들께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처럼 플럼퍼 웬만한 거다 써본 분들이나 진짜 극강의 입술 볼륨을 맛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자극에 너무 중독이 돼 있다 하는 분들께는 정말 추천합니다. 진짜 너무 짜릿해서 약간 중독돼요. 코스누리 리플럼퍼는 올리브영 6월 세일을 통해서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엄청나게 통통한 입술을 만들어주는 코스누리 리플럼퍼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